아니 나는 이때 라팜팜이길래 아니 그니까 나는 이거 끝나고 알았잖아. 나 자꾸 사람들이 봐보고 뭐 춤을 췄대 게임하면서. 근데 그래 진짜 게임 내가 움직였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진짜. 스승과 제자의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돼. 그 저도 힘들 거라고는 계속 생각하고 오늘 경기 준비했었는데 캐스터님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에서 버틴다고 이게 다 이게 아니라 백업 네 체급 차이도 났었던 거라서. 너가 앞에서 버텨도 이게 미들에서 끌어가질 친구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앞에 버텨주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야 했는데 생각은 하는데 생각대로 무조건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자 뱀픽은 우리 팀 거는 말할 수 없지만 페이지 팀이 왜 뱀픽 이렇게 했는지 한번 알려줄 수 있나? 저희가 원래 원픽이 이제 코리아 전주 한옥마을이었어요. 코리아 전주 한옥마을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트랙이 없다고 봤어요 저희는. 근데 전주가 1밴으로 잘리고 나서 저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팩토리 브로디 심술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거고 또 병마용이랑 광삼진 같은 건 저희가 기피 한다는 거는 아마 리그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남은 게 사실 비치밖에 없었죠. 영원군은 그냥 악셀즈 때 좋은 기억? 양팀이 준비한 첫 번째 드래곤 마비리티를 코넬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음방 한 적은 없거든. 페이지랑 음방 안 한 지도 한 거의 한 달 됐던 것 같은데 그치? 맞아요. 한 2, 3주? 오래됐었지. 아이템전 세트마저도 확실하게 잡아낸다면 8강 풀리그 최상단에 위치할 수 있는 수성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사진 시간이 또 와 저 이때 와 번개 오길래 놀랬다 진짜. 야 초반에는 좀 저희가 좀 끌린 상태죠. 아이템이 공격형이냐 방어형이냐가 중요하죠. 체인도 돌렸고요. 영준이 빨아주고 한 방에 떴네 영준이가. 요 시점에서 사실 슬슬 이제 미니맵에서 멀어지는 것도 보고 템 박스를 템을 봤는데 은성이 형이 이제 쌍미를 가지고 있길래 그러네. 잘하면 이거 우리가 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치. 이쯤에서 이제 천사를 쓰고 도망가고 눈물도 버릴 거예요. 바꿔서 실드까지 나왔네. 네. 여기서 근데 우피가 실드가 없어서 아마 네. 저희가 공템을 쏘고 저는 여기서 아마 우피한테 벽을 해요. 그리고 순위가 순위가 확 먹었어. 최은성 선수는 자 떴고 황미 맞았고 영준이 거 두 명이 뭐 맞는 게 없는데 번개가 아팠던 것 같은데. 아니 재혁이 사이렌을 쫄아서 못 들이댄 거 아니야? 재혁이가 겁주니까. 그래서 쿠순이 다 먹은 거 같고 제가 물 두 개고 영혁이가 짜부자인 거야. 영혁이를 먼저 보내줘요 저는. 어차피 영혁이는 가면은 무조건 잡을 수 있으니까 짜부자니까. 그리고 저가 뒤로 커버치거든요. 근데 우피가 그래서 시간을 끌더라고. 순위가 뻥 뚫려가지고 우피는 갔으면은 우피가 좀 애매했어요. 근데 갔으면 근데 영역이 아마 잣찍이라. 네, 그죠. 그리고 콜이 여기서 애초에 2등으로 천천히 가달라고 했는데 미니맵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너무 먼 거예요. 뒤에가 다 잘린 거 아예 그냥 미들이. 이거는 재혁이가 뒤에 세 명 묶인 게 컸던 거 같은데 홍련으로 이렇게 그렇죠. 버티고 있으니까 네. 얘네들이 쉽게 못 올라오잖아. 심지어 한 명은 빼갈 쳤어. 그럼 윤수영 선수는 우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때 내가 물을 치긴 했는데 좀 안 물러 떨어져서 실드랑 천사 겹치긴 하더라고. 멀어졌으니까 물가 길죠. 이때 날아왔어요. 자 천사 이거 눈치 챘고요. 네. 자 이러면요. 홍성민이 오는데. 그래서 이형을 뻔했지. 저거 나도 미사일 쏜 거 같은데. 아 일민가? 아닌데? 일미야. 일미가 왜 들어가? 이게 렉민데 그러면? 빨미 들어간 거야? 그런 거 같은데. 들어갈 게 빨리밖에 없긴 하네. 네, 없어요. 들어갈 게. 지금 들 때 맞네. 이게 근데 여기 순위 렉이 있나 보다. 여기가 이 구간이 그치? 네, 6번이라서. 이게 용준이가 1등인데 홍성민한테 1미가 두 개 들어갔네. 결과적으로 얼파 들어가서 네, 근데 얼파여가지고 일단 저희가 픽한 인천 센트럴 파크. 근데 달 2차 조합에 좀 그걸 알 수 있어. 달토끼는 부때문에 탄 건가? 네 맞아요. 아니면은 스타트? 좁은 길이 특성상 많아가지고 그치 그치 그 네, 물 지뢰가 이제 그 뭐 꽉 차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치, 그치. 이제 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첫 템에 투템 치는 게 은근히 진짜 좀 많이 좋거든? 그냥 요 맵은 더 근데 나 딱 두 개 먹었는데 녹팔이 두 개 나오는 거야. 하나 쏘고 또 쏘고
이러면은 상대 7-8로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고 저희는 두 명밖에 못 먹었어요. 광동 프리스는 네 명이 다 먹었는데. 템 먹는 게 진짜 커요, 진짜로. 그리고 또 여기서 제혁이랑 나랑 벌써부터 잠금 두 개가 나왔어요. 어, 운이 좋게. 아, 근데 물 내가 좀 아쉬웠어. 조금만 더 감불 걸. 근데 제가 콜을 하긴 했어요. 물 재는 것 같다고? 네, 무조건 있다고. 이게 잡으러 가는 차가 홍련이랑 네. 자석이 안 나오면 빡시긴 하지. 아, 나 이거 이재혁이 터트려 하고 나 또 걸렸어 이거. 근데 이날 용준이가 똥을 많이 싸더라고. 많이 먹어서 그런지 물지레를 많이 깔더라고. 상대는 급해서 잠번을 할 수밖에 없지. 네. 하지만 또 우린 또 템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직선에서 제혁이 물인가 영혁이 물인가 누가 물 잡거든요. 홍성무 선수를 잡거든요. 물 했는데 영혁이 물이네. 어. 이거 이 물 잡은 거 좋았어. 그리고 심지어 이게 또 팅킬까지 일어났고. 근데 뒤에 잡다가 물 잡고 자포 까고 뒤에 그냥 진짜 좀 많이 잡았어요 뒤에. 어, 미안하게 또 이때 근데 막 재혁이랑 저랑 뒤 계속 잡고 있었어요. 좀 터널에서 저 잡고 자폭도 잡았네. 어, 지금까지 열심히 잡고 있는 거야 우리.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라운드는 페이지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BG 수상 비행장이 함께합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페이지가 선택을 했지만 광동. 이때 보시면 저희가 템을 나 하나 먹었지. 어, 우리가 아, 상대가 우리 템을 많이 아, 세 개 먹었네. 어. 어, 이때 영혁이가 인코스 빠 이래가지고 우리는 라인 열어놨고 근데 가서 딱 드시더라고. 이제는 여기 사실 여기서는 없지 않아 급한 감이 있었는데 그냥 1, 2등 들 수 있을 때 이제 그 로팔이랑 이제 일반 팔이 했었던 거. 근데 좀 이게 좀 지금 냉정하게 내가 그냥 3장 입장에서 말하면은 아, 네, 좀 있어요. 많이 급했다 진짜로. 아니, 네, 진짜로 이게 굳이 어, 안 해도 될 네. 거를 좀 해버린 느낌? 점수상 때문에 뭔가 더 압박받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네, 급해졌던 것 같아. 홍성우 선수 부스터 어디 갔지? 그 전에 부스터 있던 거? 부스터 이거 있잖아. 이거 왜 Z했어? 그냥 Z키 하나 날린 거잖아. 이거. 부스터 썼으면은 2등이었을 것 같은데? 영역에는 익시로 넘어가니까 홍성민 선수는 부서니까 사이렌도 안 맞아요 저. 결과적으로 여기서 2, 3등 뚫려버렸잖아. 물도 맞습니다. 이상한 물 부서 바꿔서 만든 물을 이렇게 쳐버렸네요. 하, 이거 홍성민 선수. 근데 여기서 나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영혁이랑 재혁이랑 콜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재혁이가 템 못 먹는 걸로 알아. 하나쯤 먹었어야 했는데 재혁이 못 먹었어. 근데 여기서 재혁이가 자폭을 까거든요? 그리고 나랑 용준이랑 나랑 올라가거든? 이 천사를 왜 불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불러가지고 용준이가 날아가길래 용준이 빨고 2, 3, 4 쭉 먹을걸요 저희가? 다 먹었죠? 또 용준이가 물 잡았고 팔이 쏘고 실드 빠진 거 보고 얘 팔이 주고 가는데 또 홍성민 선수가 저를 돌리려다 혼자 떨어져요. 잘 보시면은 이봐 들려 싸워 가는데 이렇게 혼자 떨어져요. 저희가 미들이 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 땡큐 넘어가기 전에 2, 3, 5, 6이었는데 좀 아쉽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꼴찌이잖아 꼴찌. 이때 이래서 영영이 가보라 하고 물 치고 쳤는데 한 명 잡았는데 또 콤보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제우기 사이렌 좋았고 아마 용준이는 이런 그림도 모를 거야 앞에 편하게 가가지고. 아 진짜로 그냥 끌고 심지어는 저는 여기서 심지어 잠파까지 했네 그치? 네 여기서 안 잡아놓으면 저희는 사실상 지금 승부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이건 나가서 잡았을 것 같긴 해. 근데 이건 잘 잡았어. 네. 용준이까지 빼고 왔고 결과적으로 순위 다 먹었거든요 저희가. 이때 근데 영혁이가 뜨나? 어 뜨고 나서 내가 잠금 있어가지고 영혁 열파했길래 끌고 가도 됐는데 그냥 여기서 잠파하고 순위 먹어요 제가. 영화가 파리 하고 용준이는 이때 내가 기억하는데 어 이거 넘어가지나? 하면서 그냥 가요 일단. 이 상황에서 뭐 제가 지금 미사일이 있었는데 제가
미사일 타겟팅 안 되더라고요. 1등이 지금 왼쪽에 붙어있고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미사일이 뜨는 거 아니었으면은 뭐 윤서영 선수가 자석을 땡기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운 판이었죠. 이거 내가 그냥 아예 열어놨으면은 빨려서 졌을려나? 근데 이 시드가 없어서. 아무튼 내가 미사일 팔이 쏘긴 하거든? 돌면서 들어가는데 미사일 팔이라서 팔이까지 들리긴 했네, 애초에. 아무튼 용준이는 진짜 1등 많이 했지. 1등 두 번에, 영역 1등 한 번에, 지혁이랑 나랑 거의 뒤에 잘 잡았죠. 지혁이랑 솔직히 근데 요즘에 뭐 연습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좀 아이템 잘 맞는 것 같은데, 플레이? 그냥 서로 아이템만 봐도 서로 뭐 할지 아는 느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또 마지막 경기, 또 아이템 그래도 강력한 팀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잘 준비한 만큼 잘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 다 응원 덕분에 이렇게 다들 안 꼬이고 잘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일빵을 한대,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끝나면 들어간대. 막 팔 그런 거 그런 데 때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등을 때리자. 그래서 준현이가 가서 엎드리게 만들고 등을 때리. 차라리 등이 낫잖아. 좀 인디언 밥 그런 느낌? 준비한 게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